안녕하세요, 누가봐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요즘 기회로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누가봐입니다. 이번 주 요즘 뜨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뜨개는 제가 뜨개를 가르쳐 드리는 곳은 아니고 뜨개 관련 수다를 떠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뜨는지, 요즘 뭐 떴는지, 뜨고 싶은지, 떴었는지 이런 이제 뜨개 관련 수다를 떠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진짜 그냥 삼천포로 맨날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뜨개 하시면서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진짜 늘 재밌게 봐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요즘은 또 워낙 뜨개 관련 유튜브도 진짜 많아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 또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한달 만에 이번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3주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한 달이 됐어요. 그동안 중간에 좀 바빠가지고 조금 평소 그 간격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별탈이 없는 이상 늘 탈이 생기죠. 별탈이 없는 이상 2주에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가 요즘 뜨개는 월요일날 업로드가 돼요. 물론 제가 늘 유튜브와 문제들이 생기면서 제가 이거 맨날 어려워요. 왜 올리면은 막 문제 생기고 막안 되고 막뭐 제가 또 편집을 못하니까 영상에도 문제 생기고 막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늘 생기는데 제가 요즘 뜨개는 월요일날 오전에 업로드를 하는 거를 최대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오후에 업로드를 할지, 오전에 업로드를 할지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쓸데없는 고민이죠? 근데 오전에도 많이 봐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오전에 그냥 업로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월세 그냥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어요. 별 생각 없어. 사실 그냥 영상 거의 렌더링 하자마자 그냥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옛날에도 막 새벽 1시에 막 올리고 이런 적도 있는데 이걸 막 똑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요즘 뜨개는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되고 있고 최대한 이제 요즘 뜨개 2주에 한 번에 올라가잖아요. 2주에 한번그 텀 사이에 다른 또 재미난 영상 재미는? 재밌는지 모르겠고 다른 뜨개 관련 영상들을 조금 조금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재밌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뭔가 매주 뭔가 컨텐츠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 중이기는 하나, 또, 현실 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또안 지켜질 수 있겠지만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 얘기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죠? 아무튼, 그래서 편안하게, 또 무슨 소리지? 뭔 소리야? 세탁기야? 뭔 소리야? 아무튼 제가 마이크를 샀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또 엄청나게 그 지금 벌써 삼천포에 빠지셨듯이 뜨개 얘기하면서도 계속 딴소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뜨개 하시면서 여유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뜨개 많진 않지만 없지는 또 않아요. 그렇게 말할게요. 산 것도 많아요, 진짜. 그래서 혹시 처음 봐주시는 분들 계시다면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뜨개도 재미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늘 돌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응원의 메시지와 잘 봤다는 그런 늘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뭔가 잘못됐거나 개선해 나갈 사항이 있으면 늘 부담없이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할수 있는 선에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늘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1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멍청이랄지 제가 유튜브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뭔가 그럴싸해 보여가지고 커뮤니티 글에다가 어그 이벤트 응모를 받았었는데 또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했죠. 저는 그냥 그 유튜브 댓글에서 랜덤으로 뽑는 게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커뮤니티를 했는데 막 찾아봤더니 유튜브 영상 댓글로 해야지 이게 뭔가 그 프로그램 같은 걸 써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뽑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삽질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엑셀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오전까지 달아주신 댓글들까지 포함이 돼 있고 총 170분의 댓글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총 170분의 댓글을 제가 수동으로 긁어가지고 엑셀에다가 정리해가지고 랜덤 이렇게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거 토대로 랜덤으로 6분을 뽑을 건데요. 이것도 사연이 깁니다. 사연이 깁니다. 이한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단연코 그 까미 콘사 사건이 아주 희대의 사건으로 꼽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품도 6개인가 7개 중에서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콘서트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실들을 이벤트 상품으로 추렸기 때문에 상당수의 그 상품들이 그곳에 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그 문제가 되는 곳에 상품을 이벤트로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콘서트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콘서트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거기 그곳이 아닌 이건 다 별실닷컴에서 구매했던 콘서트들인데 요새 콘서트 그리고 콘서트들이 불발이 되면서 제가 그래서 결국엔 레이블리 원하시는 패턴 그래서 패턴 구분 안 되고요 패턴 그 낱개 패턴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은 그거를 선물로 드리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많이 변경돼서 조금 속상하시고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는 실들을 상품으로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대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으로는 요 허니비, 요 홈스위트홈, 그다음에 요 하늘색 순록콘사 이렇게 세 종이 있고요.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리 패턴 5분 이렇게 추첨을 할게요. 그래서 총 8분을 추첨을 할 건데 일로 나 이거 귤 먹을 건데 제발 올라 누가는 간식 없으면 유인을 못 하기 때문에 귤 하나 갑자기 먹을 거예요. 누가 미용했어요? 누가 앞을 보고 앉아요. 앞을 보고 앉아. 누가 미용했어요? 너무 귀엽죠? 얼굴을 보여줘야지. 누가 미용했는데 언니가 미용실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폼만. 아이고 랄랄라. 누가 이렇게 예쁘게 미용을 했는데 아이고 누가 일라봐. 누가 이렇게 예쁘게 미용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신경 써서 얼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언니가 이렇게 해왔어요. 누가 이 닭발 어떡할 거야? 누가 언니가 닭발을 해와가지고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망했어요. 누가 미용은 이번에 망함. 내가 그렇게 하나 더 먹을 거야? 내가 그렇게 신경 써서 얼굴 망칠까봐 얼굴은 이렇게 해주시고 앞머리는 밀지 말아주시고 귀는 어디까지 밀어주시고 여구를 말고 뭐지 정으로 꼭 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얼굴은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 언니가 발을 이렇게 밀고 왔네? 우리 언니 망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는 닭발 4마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누가의 생존 신고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누가 근데 누나 이거 할때 옆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총 8분을 뽑을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엑셀로 정리가 아니죠. 엑셀로 이렇게 다 긁어왔어요, 댓글을. 그래서 각각 댓글에 랜덤 번호를 부여를 했어요. 엑셀에서 랜덤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0과 1 사이에 번호들이 엔터를 누를 때마다 새로운 번호들이 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 번호들을 순서대로 sort A to Z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고, 그 위에 상위 8분이 당첨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뿅 하면 이렇게 또 새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8분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당첨됐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남은 상품들 중에서 고르실 수 있게, 그래서 선착순인 거죠. 어떤 상품 하실지 답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현주님, 여김향미님, 실루안, 파리 루안이네 님, 해피삼님, 홀로로로님, 퍼플레인원님, 송송이님. 다 1이 붙은 건가? 아, 뒤에 있는 번호들은 아니었어. 뒤에 제가 댓글을 긁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며칠 전, 한달 전, 이렇게 떠가지고 계속 아이디 뒤에 1인데,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임현주님, 여김향민님, 실루안, 파리루안네, 해피님, 홀로로로님, 퍼플레님, 송송님, 송은 한글, 송은요, 하고 시실리님. 요렇게 8분. 8분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이렇게 8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메일 써낼게요. 누가봐.니츠@gmail.com 여기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고요. 이번에 당첨돼서 연락드립니다. 이러면 제가 이제 상품 고르실 수 있게 답변을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이고. 그래서 댓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댓글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보고 싶은 컨텐츠나 아니면 저한테 궁금하신 점 요거를 댓글로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궁금하신 컨텐츠는 제가 계획하는 그 컨텐츠에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할 거고요. 물론 다할 수는 없고 이제 그중에 저도 생각하고 있던 것들도 있고,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재미난 영상들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한테 해주셨던 질문들도 많아가지고 요거는 다음에 Q&A 영상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추려가지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어떤 얘기들,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메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꽤 페이지 수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추려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댓글 달아주시고 너무 좋은 의견, 아이디어, 질문들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댓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당첨자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댓글을 지금 계속 읽었는데 당첨되신 분들의 댓글 내용 읽고 답변 드렸는데 그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혹시 그 댓글 내용이랑 답변 보고 싶으시면은 영상 끝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댓글도 제가 정리해서 Q&A 영상 준비할 테니까 혹시 나중에 Q&A 영상 기대해주세요. 사실 저 질문도 아직 안 뽑아가지고 무슨 또 이상한 3000% 빠진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댓글들과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가지고 너무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채널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2년 전부터 뜨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냥 진짜 별 욕심 없이, 그냥 나도 뜨개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되게 그 당시에 생소했죠, 그런 포맷이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진짜 그때 프랑스에서 심지어 일하느라 진짜 눈, 코, 틀새 없이 바빴거든요. 진짜 못 쉬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거는 꼭 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만족이죠. 하면서 막 올렸는데,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오래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에 뜨개 관련. 확실히 이제 계절도 계절이고, 코로나도 코로나하고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뜨개 입문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진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하고, 너무 흐뭇하고. 내가 뭐라고 흐뭇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 개인 인스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인스타에 뜨개 관련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 제 지인들이, 제 알던 사람들이 뜨개 관련 뭐 사진이나 뭐 뜨개 뭐 뜨고 있다, 뭐 뜨개질 입문 막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서 갑자기 올해부터 실친들 중에 뜨친들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요. 저 진짜 맨날 혼자 뜨개 막 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뜨개가 얼마나 재밌는 건지 알게 돼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그럼 진짜로 요즘 뜨개 시작해볼까요? 그럼 가장 먼저 제가 입고 있는 것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니트를 마무리를 하면서 느낀 게, 아, 진짜 팟캐스트를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이거 팟캐스트 없었으면 마무리 안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카톡 하다가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지 하게 된 그런 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마무리 이실 정리하고 세탁까지 그런 외부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이 단추를 달아야지는 제가 사실 이거를 세탁을 하고, 저번 주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냥 입고 나왔어요. 단추 아직 안 달았는데. 근데 팟캐스트 없었으면은 진짜 그냥 계속 단추 안 달고 나갔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그래도 단추 달아줘야지 이러고 단추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제대로 된 완성작을 한겟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작년쯤에 완성을 했던 뜨개인데, 얘는 이 일서에 수록되어 있는 패턴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 아마 교보문고 이런 데서 샀던 것 같은데, 요 보라색 버전으로 떴고요. 일서이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일할 못이기 때문에 이거 읽을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 ISBN 번호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일본 패턴이라서 차트로 다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따라 떴습니다. 제가 아마 5mm 정도 바늘을 샀던 것 같고, 이 실은 그 문제 거기에 그 울, 브리티쉬 울 콘사였고요. 이미 다 떴었던 시점이고, 이실 자체는 제가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별로 타격은 없는데, 이거 세탁하는데 꾸장물이 엄청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동안 많은 콘사들, 많은 뜨개 작품들을 떴는데, 이렇게 꾸장물 나오는 건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빨면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세탁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패턴은, 앞따로, 뒤따로, 그러니까 여기 따로, 소매 따로 뜨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이어주는 방식인데, 저는 그렇고 싶지 않아가지고,
원통형으로 뜨고 여기 뭐지? 소매 각자 뜨고 여기 겨드랑이 부터 하나로 이렇게 합체해서 떴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심리스하게 뜨게 되면은 특히 라글란들은 여기에 좀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되게 모양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그 라글란 줄임 사이로 이렇게 두꺼가 있는데 네 코를 총 떴고요. 그래서 다뜬 다음에 여기를 이제 꿰매줬어요. 매트리스 스티치로 꿰매줘가지고 지금 2코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기둥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제가 이렇게 꿰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생겨요. 마치 따로따로 떠서 꿰맨 느낌이 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 떴던 친구고요.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너무 귀엽고 요 리빙도 이렇게 꽈배기가 섞여있는 리빙도 너무 귀엽고 요이이 쉐브론 무늬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1서의 단점은 대부분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있는 사이즈로 떴는데 사실 어차피 오버핏으로 입는 그런 스웨터다 보니까 별로 상관은 없고요. 대신 이거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 네크라인이 물론 그 사진에서부터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네크라인이 되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닫지 않고 이렇게 오픈해 있으면 그렇게 티안 나가지고 잘 입을 것 같고요. 그냥 겨울에 모든 그냥 집에서 잠옷 위에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너무 따뜻한 그런 울실로 떴습니다. 그리고 콘사치고는 되게 무늬가 별로 죽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 다행이에요. 꼭 단추는 나무님한테 제가 사랑하는 나무님 나무님한테 선물 받았던 단추들을 달아줬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자줏빛 도는 그런 단추고요. 단추가 구멍에 비해서 커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또 이렇게 막상 끼워보면은 처음엔 되게 뻑뻑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러다 실 끊어지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또 여러 번 했다가 하니까 이제 슥슥 잘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요 네크라인 빼고. 그래서 진짜 예쁘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래도 제가 사용하는 바늘보다는 엄청 큰 바늘을 사용해서 좀 나름 슉슉 떴던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동안 계속 밀어왔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라벨을 달아줬어요. 짜잔! 예쁘죠? 그래서 이거 저번에도 문의를 해주셨던 분이 계신데 이거 입어야지 다시 좀 쌀쌀하다. 저는 라벨을 여기 리틀 라벨이라는 곳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 누가 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색상으로 전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벨들을 다 소진할 때까지 열심히 뜨개를 하고 옷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뜬 옷들을 뭐 얘도 그렇고 얘네들 다 라벨이 없어요 지금. 아무래도 제가 이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 예뻐. 그래가지고 한번 좀 각잡고 라벨을 좀 달긴 해야 될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라벨을 안 달았어요. 그래서 라벨을 달면 좋은 점은 앞뒤를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가디건 앞뒤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가끔 스웨터들 중에 앞뒤가 잘 구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노프릴처럼.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고 되게 기성복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자기 만족? 모든 게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라벨 달아주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귀찮은데. 귀찮아. 근데 예쁘니까 다 용서돼요.
아, 여기 안에 입은 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미싱으로 만든, 뭐또 흐르냐? 원피스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프릴 달린 원피스고요. 다안 보이네. 프릴 달린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블로그 할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만들었으니까 한 3년 됐겠죠? 이런 면 기모 원단으로 만든 원피스고요. 기본 형태는 책 보고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변형을 줬던 것 같아요. 뭔지 기억. 근데 카라도 제가 추가했던 것 같고 아닌가? 뭔지 기억 안 나요. 아무튼 여기 프릴 단 거는 확실히 제가 변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잘 만들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막 말아봤기 막 실패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여밈은 여기 이렇게 등 콘솔 지퍼로 한 번에 쫙 하고 쫙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피스 입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사실 더 많은 원피스랑 옷을 만들고 싶은데 귀차니즘이 그런 마음보다 더 센가 봐요. 귀찮아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전 재단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완전 핸드메이드 아웃핏이네요.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가 만든 거 입는 거 좋아해요. 전 쇼핑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요 기본 원피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원단도 사야 되고, 귀찮아. 그래서 일단은 뜨개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뜨개질을 많이 하는데 사실 미싱이 훨씬 그 결과물이 빨리 나와서 재미있어요, 미싱도. 만들고 싶은 건 많아요, 만들고 싶은 건 많아. 그럼 이제 드디어 1시간, 녹화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1시간 만에 요즘 뭐 뜨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1시간 됐어, 1시간. 가장 먼저 요즘 가장 제가 열심히 뜨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어제 또 새벽에 잤어요. 아, 좀더 뜨고 싶은데 애매해가지고. 짜자자잔, 짜자자잔. 아이고, 짜자자잔, 짜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최하고 있는, 주최는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함뜨에서 뜨고 있는, 아이고, 풀렸다. 뜨고 있는 웨더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등을 보고 계신데, 사실 제가 더 뜨고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지금 애매하게, 지금 요크 컬러 워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몸통, 소매랑 몸통을 합체하고 요 요크를 시작하고 이렇게 무늬뜨기를 들어갔는데요. 이 친구는 요 아미리소에 실린 웨더렐이라는 세터예요. 어디 있어? 나 맨날 못 찾아. 아, 있다. 요 세터고요. 키오미 버긴의 웨더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모델 언니가 입은 스몰 사이즈를 뜨고 있고 저는 요 원작 실인 플로툴로피, 이스텍스 플로툴로피 실을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색상이 이 원작 실 색상인데, 이또 일본 친구들이, 심한 말 하면 안 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뽀샵을 뽀샤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랑, 동일 컬러라는 점, 정말, 정말 황당하고요.
이 컬러의 정도일 줄 알았는데, 아이보리일 줄 알았는데, 이런 브라운, 거의 브라운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래도 예쁘지 않을까? 예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심을 가득 담아, 원래 뜨고 싶었는데, 혹시 같이 뜨고 싶으신 분들 있나? 하고 함뜨를 주최했는데, 사실 저는 그 함뜨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대부분 다들 혼자 다들 잘 뜨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저는 거의 막그 사이에 막 바쁘기도 했고 막 거의 잠수 느낌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뜨개인들과 있는 그런 단톡방 처음이어가지고 다양한 정보들 교환도 하고 함뜨 얘기도 엄청 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함뜨에서 제가 거의 꼴등으로 완성을 할것 같은데 엄청 많은 분들이 벌써 완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함뜨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지도 의문이에요. 진짜 함뜨 덕분에 또 이렇게 스웨터를 하나 건집니다. 진짜 사심 가득한 함뜨인데 그래서 다음에도 함뜨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뜨고 싶은 걸로 함뜨를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완성을 하니까. 이것도 팟캐스트 덕분에 완성하고 이것도 함뜨 덕분에. 진짜 나의 올바른 뜨개 생활을 위한 이런 모든 게 사심이 담긴 일이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웨더레일 뜨고 있고요. 사실 지금 되게 애매한 그 구간이어가지고 너무 안 예쁘게 나오는데 이 귀여운 게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올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거는 바텀 업 뭐야 또 실드림 이거는 바텀 업 방식으로 뜨는 세터고요. 소매를 먼저 원래 두 짝을 뜨고 몸통을 떠야 되는데 저는 소매가 되게 어벙벙 해가지고 어떻게 변형을 할까 이러고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기 싫어가지고 몸통부터 떴다가 소매를 나중에 떴어요. 그래서 소매도 우리 함뜨 해주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다양하게, 패턴대로 하거나 아니면 뭐 소매는, 한 사이즈 작은 걸 뜨거나 아니면 고무단을 추가하거나 뭐 되게 다양하게 소매를 해줬는데 저는 결국 귀찮아가지고 원래 고무뜨기를 하려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원작 제가 뜨는 스몰 사이즈에 맞춰서 소매를 그냥 떴고요. 지금까지도 살짝 후회가 되거든요. 너무 어벙벙한 것 같아서. 귀엽죠. 이렇게 뭐냐. 이안 뜨기 포인트랑 요 다이아몬드 포인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체를 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부분에서. 무늬를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코에서 모든 바늘에서 모든 코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귀여운 너무 귀여워. 이 패턴이 진짜 귀여워. 이 패턴을 제가 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요크 합체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루한 구간을 다 모든 산을 넘겼거든요. 이 무한 메리아스들을 다 넘기고 드디어 합체를 하고 이제 코수만 줄일 일만 남았으니까 컬러업하면서 너무 재밌게 뜰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수가 좀 많게 느껴져요. 제 코수가 많은 시점이라서 근데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이거 보시면 겉에서 지금 보시면 요 컬러워크인데 배색뜨기인데 처음 몇 단은 요 간격이 되게 넓은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옛날 팟캐스트에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저는 이렇게 간격이 넓은 컬러워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요 사이에 이렇게 실들 길게 뒤에 빼는 거를 일단 제가 장력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이렇게 걸릴 것 같아서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즈브레이 스웨터 뜰때 배웠던 방식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코 있고 여기 한 코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간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중간에 가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코를, 기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더블 니팅 방식으로 요 뒤에, 안 쓰는 배색 실을 한 번씩, 떠줘가지고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진 않고 이렇게 한 번씩 떠주는 방식이에요. 내 말은 너무 못하는데. 그래서 요건, 요 코는 겉면에서 보이지 않아요. 더블 니팅 방식으로 철저하게 뒷면에서만 보이게 뜨는 거라서. 근데 장점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간격이 10코라고 하면은 중간에 다섯 번째 코 지점에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5코 배색뜨기 하는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런 큰 간격이 있을 때 훨씬 짧은 간격으로 느껴지게끔 배색뜨기를 할수 있어요. 내말 너무 못하죠. 근데 이게 더블 니팅 방식의 배색실 관리라고 해야 되나?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근데 일단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이 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그냥 카딩만 된 실이에요. 이렇게 꼬임이 없고 진짜 양털에서 이렇게 뽑기만 한 실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뜨다 보면은 힘을 많이 가하게 되면은 실이 점점 얇아지고 툭툭 끊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거를 뜬다고 저기 빈백 위에서 이거를 에이라고 막 자요. 근데 또 제가 곱게 안 자나 보죠? 눈 뜨면은 항상 그 실이 끊겨 있어. 근데 대신 장점은 실이 많이 끊기는 만큼 실을 이거는 따로 연사가 된 실이 아니어가지고 실을 합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많아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뜨는 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새로 이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두 개를 겹쳐놓고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붙어요. 이게 살짝 펠팅이 되면서 붙는 건데 이게 살짝의 땀과 그런 마찰력으로 이렇게 붙는답니다. 그래서 끊기기도 잘 끊기는데 이렇게 합치하는 것도 따로 이렇게 매듭도 지을 필요 없이 이렇게 잘 합쳐져가지고 그거는 편한 게 있어요.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 배색뜨기 첫단 했을 때세번 다시 뜯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얘네들 실이 이렇게 꼬임이 없는 실이다 보니까 서로 잘 엉겨 붙어가지고 푸르시오 할때 실들이 점점 이렇게 가늘어져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때 다시 마지막으로 뜰 때는 실을 끊어버리고 새 실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이 낭비가 조금 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툭툭 잘 끊어지는 만큼 부담 없이 다시 이어서 뜰수 있다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있기는 하답니다. 그래서 이 실이 진짜 특이해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엄청 까실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이렇게 만지면 부드러워요. 물론 막 메리노 이런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지면 막 괜찮아요. 부드러워요. 근데 또 이렇게 막뜰 때, 이렇게 막 다리 위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아, 막 다리 가려. 까실거려. 그래가지고 이거 막상 입으면 어떨지 저도 감이 안 와요. 카시로 올려나? 근데 몰라요. 이 실을 더 뜨고 싶어서 새로 사기는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을 안 해놓고 너무 섣부른 구매였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매력 있는 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작력 제로라서 원작실 색상을 사용했는데 저희 함뜨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색상으로 뜨주신 분들 많아가지고 보면서 아 저것도 예쁘다 아 저것도 예쁘다 저것도 갖고 싶다 막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라도 하나부터 완성하자는 거. 그래서 저는 요거가 이제 볼이 아니고 이건 플레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갈색 베이지색을 총 3개를 샀었는데 그 패턴에서 추천하는 양이에요. 근데 요게 두 번째 실입니다. 두 번째에서 이만큼 남았어요. 여기에서 요크도 꽤 남았으니까. 근데 요크는 거의 빨간색으로 뜰 거라서 실이 얼만큼 남을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한볼더 있거든요. 혹시 쇼를 뜰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더웰입니다. 아, 맞다. 이거 다 뜨고 누가 거 하나 만들어주려고요. 실은 충분히 남을 것 같아요. 누가 거 만들어주고. 그래서 누가 또 이제 간만에 니트를 하나 떠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뜰수 있기를. 일단 제 거는 저 목표는 다음 주까지 떠가지고 세탁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찔친이든 실친들을 만나기를 해가지고 물론 밖에서는 못 만나고 그냥 그 집에 가기로 했어요. 저희도 집 근처로 놀러와가지고 이사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니트 뜨개 뭐지? 니트를 크리스마스 니트라고 했나? 저 이건 나름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니트를 필히 입고 올것 이래가지고 빨리 떠야 돼. 아니면 전 내복을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표가 생기니까 더 재미나게 뜨고 있습니다. 웨더웰 너무 예쁘죠? 그래서 귀여운 저의 젤리베어 누가 봐 니트에서 판매하는 젤리베어 마커 깔맞춤으로 뜨고 있어요. 예뻐. 부위 뭐야? 그래서 이게 첫 친구고요. 그 다음에는 아유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지금 그 사이에 웨더웰 진행을 많이 했고. 이 친구는 최근에 진짜 안 떴어요. 웨더웰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서 이 친구를 안 떴는데 그래도 지난번 영상에 비해서는 조금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사랑 시프티. 아, 그래서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지난번에 떴을 때는 제가 몸통 여기까지 어디 갔어? 몸통 여기까지 떴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던 거였답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제 딴에서는 되게 많이 뜬 거고 그한달 중에서 3주는 거의 뜨기로 못했으니까 엄청 많이 한거 같아요. 거의. 맞아요. 진짜. 맞아요. 거의 3주를 뜨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첫째 주는 제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바빠가지고 그랬고, 둘째 주랑 셋째 주는 예상한 바쁨이었고, 근데 예상을 뛰어넘은 뜨개를 못 만지는 기간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바쁜 게 시작되기 전에는 이 친구를 많이 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다들 지겨우시겠죠? 하지만 너무 예쁘니까 오늘도 자랑합니다. 시프티이고요. 이거는 안드레아 마우리. 안드레아 마우리의 패턴이고, 에즈미의 패턴이기는 하지만, 정말 귀엽고 예쁘고, 너무 빨리 완성을 하고 싶은 그런 뽀짝한 니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문제의 콘셉트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 베이스 실은 그곳에서 구매한, 까미네에서 구매했던, 캐시미어라고 말하는 실이지만, 뭐 캐시미어 아니겠죠? 그냥 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태워보니까. 그래서 요 베이스로 뜨고 있고. 근데 요 실은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배색 실들은 이 친구들인데. 이 베이직 실들 휴로코 Fall Palette 2018의 베이직 실들로 너무너무너무 예쁜 무지개 색깔의 시프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짜란! 짱 예쁘죠? 그래서 빨리 소매를 떠야 되는데 언제 뜰란가? 그래서 지난번에 비해서
미미한 진도지만 이만큼 진도를 나갔고요. 그래서 마지막 색깔인 보라색이 입성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마지막 색깔이 입성했어요. 그래서 지난 팟캐스트에서 보여드렸던 요 컬러, 끝에 요 컬러, 요렇게 하고, 몸판은 이제 요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미한 진도지만 예쁘니까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꼭더 진도를 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소매를 얼렁 떴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크롭하게 뜰 예정이고요. 댓글 답변하다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 뒤로 편집돼서 뒤에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초반에 떴던 스웨터들을 이제 짐들이 오면서 옛날에 떴던 스웨터들을 종종 입고 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썼던 스웨터들은 제가 이제 그 패턴대로 뜨다 보니까 제가 선호하는 길이보단 다 길더라고요. 그냥 1번 세터 길인데,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그게 1번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다 저한테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롭을 선호하고, 저의 몸에 그런 게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많이 뜨다 보면은, 많이라고 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 옷을 뜨다 보면은, 자기랑 다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패턴 자체가 이제 크롭으로 나와 있던 건데, 사실 이 기장 늘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서 꼭, 무슨 패턴이 뜨고 싶은데, 저건 크롭이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크롭이지만 마음에 들어도 이제 뜰때 이제 그거를 이제 늘려서 뜨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이제 너무, 너무 그 패턴의 그 사진 형태에 보고, 포기하시지 말고, 이거 예쁜데? 이렇게 뜨면 예쁘겠다. 하면은 또더 예쁜 제품이 될수 있으니까 꼭 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 시프티를 뜨고 있고요. 요 시프티는 저는 지금 아마 스몰 사이즈를 뜨고 있다고 하기엔 애매한 저는 이미 그 패턴이랑 빠이빠이 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이 무늬만 거의 참고를 하고 있고 패턴 아예 여기 초반부터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냥 저는 보내드렸는데 맞아요. 제가 아마도 스몰 사이즈를 X 스몰 사이즈인가? 아무튼 참고를 하고 떴었는데 그게 패턴상의 문제가 제가 느끼기엔 좀 있었어가지고 예전에 또 이거 처음에 뜰때 분노 가득한 그런 한탄을 하긴 했는데 그냥 저는 요 패턴에 실려있는 무늬를 참고해서 알아서 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수 여기 언더암 분리도 그냥 제가 계산해서 제 입맛에 맞춰서 한 거고요. 길이도 그냥 제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낼 거고, 소매도 이 지금 요 둘레에서 제가 원하는 손목 길이까지 또제 마음대로 계산해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inspired by shift라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패턴을 따라가진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얼렁 요거, 완성하고 멜빵 바지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긴 바지, 멜빵 바지가 없기는 한데, 바지들이 지금 제가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지들이 대부분 자라 바지긴 한데, 진짜 오래 입었어요. 거의 최소 3년. 다 오래 입은 바지들인데, 바지들이 다 가랭이가 터져가지고, 바지를 좀 사야겠어. 그래서, 멜빵도 사고 싶다는 점. 그래서 그 다음은, 로즈 카디건을 물어봐 주신, 로즈 카디건의 근황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로즈 카디건은, 언젠가 마무리하겠죠. 그래서, 맞아요. 로즈 카디건은 손을 거의 안 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새로운 문화발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은 더 이상 새로운 문어발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남진 않았지만, 있는 것부터 완성을 하는 거를 이제 하겠습니다. 선언. 누나발을 지금 새로 시작할 그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너무 예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꽂혀서 했습니다. 이거 스와치 뜬 거. 어딨지? 스와치 떴는데, 이거? 나름? 짜잔! 빠밤! 여기에다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 스와치를 떴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Pressed Flowers Shawl이라는 패턴이고, 제가 작가님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근데 다 자막으로 달아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숄임에도 불구하고 흔치 않게 게이지 서치를 냈습니다. 서치를 낸 이유는 제가 거기 원작에서 추천하는 바늘보다는 큰 바늘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 4.5mm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패턴에서 추천하는 바늘을 쓰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패턴이 제가 이 고른 실들이 잘 어울러지는지 하고 너무 두껍지 않은지 이런 좀 느낌을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서치를 잘안 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치를 떴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코드 마무리를 고려하고 있어가지고 아이코드 마무리를 한번 해줘 봤습니다. 아이코드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기, 어, 요 패턴보다는 길어진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도 제가 요 알코드 바인드오프를 하게 되면은 한 사이즈 반을 작은 걸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캐스톤 하기 전까지 고민을 했던 게, 제가 이 패턴을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이러고 또 꽂혀가지고 이건 떠야 돼 하고 실을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실로 떠야지 하고 마음을 정했는데, 정하고 제가 그날 패턴을 구매를 했는데, 새벽에 구매를 했는데, 그 새벽에, 물론 제가 좀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그 까미 사태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실이 제가 까미에서 구매한 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걸 떠야 해 말아야 해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 실도 태워보니까 여기에서 고지한 성분보다는 훨씬 많은 합성 섬유를 포함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뜨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요. 미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는 썸네일 각이다, 썸네일 각. 너무 예쁘죠? 썸네일 각. 그래서 이거는 Pressed Flowers Shawl인데요. 이렇게 모자이크 니팅? 너무. 소리가 난다. 모자이크 니팅을 기법을 사용한 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의 색만 사용을 해요. 너무 클레버하지 않나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너무 예쁜 꽃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인스타에서 사진을 하나 보고 검정색 실이랑 베이지 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검정색 실이 또 이렇게 가공이 많이 된 듯한 검정색 실 말고 이렇게 오히려 램술 이런 느낌의 실로 제가 뜨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검정색 실은 없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있는 걸로 뜨자 하고 그 중에 고른 게요 실이거든요. 요거는 옛날에 까미에서 구매한 자비스라는 혼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룬 버건, 뭐라 그래야 돼? 좀 갈색인데 살짝 버건디 도는 그런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요 실을 사용하고, 요거는 얘도 진짜 오래된 실이에요. 얘는 옛날에 나무님께서 콘서트 판매하실 때 판매했던 순모 베이지 색상이 너무, 근데 이 실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너무 부드럽고 진짜 너무 좋았는데 드디어 너무 좋은 곳에 왔습니다. 좋은 걸뜰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합사해서 합사래 이게 합사가 아니죠. 섞어가지고 페어해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베이지는 이합으로 뜨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원래 사합이에요. 원래 삼합이에요. 그렇게 뜨고 있어요. 너무 만족스러운데, 제가 이거를 공연할 때못 참고 출근길에 시작을 했었어요. 출근길에 시작했나? 아무튼, 퇴근하고 와서 전화 통화하다가 했나? 아무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출근길에 조금씩 뜨고, 제가 이번에 공연 상주가 아니고, 그냥 리허설 기간이랑 첫 공주 도와주고 이렇게 빠지는 역할이어가지고, 빠지는 역할이니까 제가, 빠질 때는 이렇게 뭔가, 이제 점점 일을 덜 하고, 제가 없어질 걸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엔 조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유 시간이? 물론, 제가 좀 억지로 만든 여유 시간이겠지만, 꼭 제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쉬어도 되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대기실에서 떴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그래서 이거는 패턴을 보면은 이 꽃무늬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더 간격이 좁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꽃무늬로 계속 뜰 거고요. 제가 사실 이 콘을 원래 옷을 뜨려고 해서 4개를 갖고 있는데 그냥 엄청 크게 엄청 큰 엄청 코지한 숄이 될수 있을 때까지 그냥 되게 그냥 쭉쭉쭉쭉쭉 이 늘림 규칙을 이어나가면서 뜰 예정이고요. 요 무늬로 계속 뜰 거예요. 그 자잘자잘해지는 무늬는 저 마음에 안 들어서 요 무늬로 계속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은 이렇게 아이코드 마무리를 할 생각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데 확실히 숄은 기하급수적으로 코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진짜 너무 재밌게 뜨다가 지금 좀 지금 벌써 한번 되게 길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웨더웰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는 얘를 열심히 뜨려고 합니다. 빨리 입고 다니고 싶어요. 예뻐요. 그래서 모자이크 니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자이크 니팅이 뭐냐면 사실 그 방금 보여드렸던 시프티도 모자이크 니팅인 게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한 단에 한 컬러씩만 사용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슬립 스티치로 섞어가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코를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골라서 뜨다 보니까 살짝 배색 느낌이 배색뜨기 느낌인 것 같은데 배색뜨기보다는 쉬운 게 아무래도 장력 조절하기 더 쉬워요. 아무래도 동시에 두 색깔을 이렇게 섞어서 뜨는 게 아니고 한 색깔만 뜨는 거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장력 조절하기 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좀 처음에 하다 보면은 이것도 차트 무늬로 돼 있는데 그 차트 읽는 게 살짝 정신없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익숙해지면은 완전 암기하기 쉬운 패턴이어가지고 저도 그냥 이제는 패턴 암기가 완료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뜨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 정중앙 코 늘림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마커를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작을 때는 저는 마커를 안 놔도 밑에 패턴을 읽으면서 잘 뜨는 편이거든요. 이제 뜨개 짬바가 생겨가지고 하는데 이제 코수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은 요 중앙 코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짧을 때는 한단한단 금방 뜨니까 이런 표시가 없어도 잘 뜨게 되는데 코수가 길어지면 좀 정신줄을 놓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마커를 넣어서 뜨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불량 난 마커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더 예쁜 판매는 예쁜 걸로만 하고 있어요. 얘는 불량이어가지고 제가 쓰고 있고요.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맞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뜰 때, 뭐라고 하지? 이거 책 패턴을 한단한단 보고 뜨지 않고, 항상 그 밑에 단 기준으로 읽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패턴을 금방 외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가,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아, 그럼 그 위에 단은 이렇게 이렇게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웨더웰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밑에 단이 뭐 이런 무늬가 있으면 그 밑에 단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단은 이게 바뀐다. 이게 뭐 코가 이렇게 움직인다. 색깔이 어떻게 채워진다.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패턴에 덜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빨간색 몇 번, 하얀색 몇 번, 몇 번, 몇 번, 그런 식으로 그런 반복을 외웠었는데, 그렇게 외우다 보면은, 실수를 해도 빨리 못 알아차려요. 왜냐면 다 뜨고 나서, 엇갈렸네? 막, 한 코가 이렇게 뭐, 엇갈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단을 기준으로 하면, 왜이 무늬가 틀어지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할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패턴을 읽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거창했는데 너무 예쁜 뉴 패턴입니다. 얘를 제가 진짜 인스타에 너무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달쉰것 치고 지금 보여드린 게 거의 없잖아요. 그 웨더웰이랑 기존에 있던 시프티니까 보여드릴 게 너무 없고 완성작도 뭐 이거 뭐 엄청 1년 묵은 완성작이고 해가지고 얘가 너무 예뻐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팟캐스트에서 새로운 거 보여드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아서 꽁꽁 숨겨왔거든요. 사실 제 개인 인스타에는 벌써 얘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얘를 이제 와서 자랑합니다. 너무 예쁘죠? 다들 뜨세요. 이거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쁜 거 출시한 사람 너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느려 터지고.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로사 포마 백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그 언니 방 대기실 제가 옆에서 막 뜨고 있는데 언니가 이거 실 예쁘다 이러는데 그때가 이제 까미 사건이 터진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뭔가 속으로 막 예쁘긴 예쁜데 이게 사연이 많은 실이랍니다. 예쁘죠? 이러고 끝냈죠. 근데 진짜 그 사이에 까미네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다행스러운 거라고 해야 되나? 제가 까미네 실을 되게 많이 샀으니까 저는 2016년인가부터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피해자 카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튼 이것저것 한다고 그거 내역 막 뽑아보고 했잖아요. 근데 제 금액은 당연히 커요. 왜냐면 몇 년이야? 4년을 4년? 4년을 거래를 했으니까 4, 5년을 거래했으니까. 근데 딱 자제한 거는 보여요. 이렇게 거래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 기준에 한 30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많이 구매한 편이고 당연히 많이 구매한 편이에요.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구매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선 되게 그곳에서 대부분 제 실들을 샀었고 그리고 저는 이사를 하면서 실들 정리할 때도 그 까미 실들이 성분이 좋아서 저는 산 거였거든요. 사실 브랜드고 뭐고 이런 건 저는 별로 잘 모르거든요. 브랜드도 물론 프라다 이런 건 알죠. 근데 막 그렇게 브랜드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내 성분이 좋고 예쁘고 막 이래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같은 색상의 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프랑스로 이사를 하면서 까미네 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딴 거를 다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근데 그런 게 너무 멍청해지는 거죠. 뒤늦게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는가. 내가
내가 흥분이 좋다고 샜는데 흥분이 안 좋으니까 되게 멘붕이 조금 오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합성쌤을 싫어한대. 내가 그동안 뜬게다 합성쌤이었어. 그래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멘붕에 빠질 수 있었는데 이어서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그 사건이 터지고 뭐그 다다음 날 거의 다다음 날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제가 그 까미 그 콘서트 태우는 영상 올리고 바로 바빴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 공연은 리허설 들어가면 텐투 텐? 인데 왜 나는 텐투 텐도 아니었지? 나인 투 일레븐 거의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집에 와서 뻗어가지고 자고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버스 타서 가서 일하고 했는데 심지어 가서도 막 이렇게 핸드폰 막 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카톡도 그 당시에 지인들 카톡 진짜 다 답변 못하고 한때는 당연히 제가 진짜 완전 점수 타고 카톡도 딱그 공연 때문에 있는 카톡방 그러니까 거기서 내용 전달되는 거 그것만 확인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초반에 파바바바바바 하고 수많은 이제 뭐 성분이 어떻다 어쩌다 어쩌다 사기다 어쩌다 어쩌다 이런 거를 제가 그렇게 실시간으로 막 접하지 못해서 덜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바쁜 게 끝나니까 그냥 아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아 그냥 내가 멍청해서 사기 당했구나 이렇게 뭔가 스스로 별로 크게 타격을 안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됐을 때도 사실 아휴 뭐이 김에 현명한 소비를 앞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이 텔레그램 스웨터 이 텔레그램 스웨터가 진짜 아직도 이걸 못 떴어요. 이한단 앞에 칸은 진짜 그이 사단이 터지니까 더 그런 거예요. 사실 얘는 죄가 없는데 그리고 사실 어제 입어보니까 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얼른 떠서 마무리해서 입고 다녀야겠어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지금 그냥 저는 마음에 드는 사실 제가 까미에서 구매한 것 중에서 마음에 덜더 드는 게 있고 덜 드는 게 있는데 그냥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실들은 그냥 뜨려고요. 어차피 내가 이뻐서 샀던 실들이니까 성분을 이렇게 몰랐으면은 좋다고 떴을 실들이니까 그냥 있는 거는 최대한 억지로 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실로 옛날부터 이 실로는 뭐 떠야지 했던 것들은 그냥 뜰 거예요. 억지로 뜨진 않더라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실은 난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는 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더내 정신 건강에 나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아무래도 콘사를 소비를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짓진 않겠지만 덜할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냥 이제 와서 생각해본 그런 거예요. 내가 싸다고 좋다고 싸다고 산 건데 생각해보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참 바보 같았다. 참 바보 같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려고요. 아 그래서 저 완성작이 또 있네요. 반 완성작. 짜잔. 반 완성작. 제 양말 101을 통해서 지겹도록 보셨을 듯한 양말입니다. 그래서 펠리치, 리픽스 펠리치 사용했고요. 컨트라스트 힐앤 토는 요 스트로 핑거링, 리픽 스트로 핑거링. 스트로 핑거링, 레인포레스트 헤더 하고 이거는 펠리치 펀치백. 그래서 이렇게 한 짝을 뜨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두 번째 짝뜰 양은 충분히 남은 것 같고요. 저의 정밀 특허 라운디드 토
와 함께 하는 그런 양말 탑다운 양말 뜨기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편집을 너무 못하고 설명을 못하지만 요즘에 양말 뜨기 입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동안 뜨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결국 안착한 그런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서 뜨게 됐고요. 얼른 두 번째 짝을 떠서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이 실이 이 자체적으로 장난감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트라이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이 살짝 보이는 거는 이렇게 떴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한번 신고 하면은 없어지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매직 루프로 떠가지고 이렇게 장나염이 돼가지고 제가 실을 따로 바꾼 게 아닌데 얘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줄무늬가 지어지고 제가 넣은 거는 요거랑 요거만 제가 따로 배색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티가 많이 날것 같은데요 했는데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티가 나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건데 거의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매력 있는 실이랍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번에 펠리치 구매하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제 주변 이제 뜨친들도 양말에 입문해가지고 이번에 펠리치를 다들 샀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이번 넷플릭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는 실안 사려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양말도 안뜰 거고 하니까. 근데 언니들이 산다고 해가지고 저도 손가락 얹어가지고 아직 안 써본 실인데 한번 제가 원래 그 까미네 스텔라로 뜨려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실로 뜨려고 이번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한게그 인스타에 보고 저도 이걸 해봤어요. 짜잔. 많이들 보고 예쁘다 해봐야지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인스타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이선 길이를 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 원래 거기 그 인스타 포스팅에 20m를 권장하는데 아니면 더 길면 더 좋다고. 근데 한국에서는 10m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해봤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저도 20m씩 그끈 선을 다시 구하려고. 그래서 10m는 너무 짧은 게이또 선을 뭐지? 전기선을 꼽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공구처럼 한번 추진을 해볼까요? 관심들이 있으시려면 이게 어떻게 한번 보고 예쁘기는 이렇게 예쁘답니다. 여기 너무 짧아가지고 좀더 보완을 해서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한다고 택배비만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네. 근데 또 다시 구하려고. 사실 이거는 순전히 예뻐서 하는 거지 이거 뜨는 거는 정말 정말 불쾌한 경험이에요. 와이어로 뜨는 거라서 한번 뜨면 뜯기에도 안 예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뜰 건데 귀여워. 확실히 예쁘긴 예쁘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10m짜리를 거의 8, 9천원 주고 산것 같아요. 왜냐면 배송비하고 막 해가지고 하고 이거 바늘 사는데 배송비 3,000원 들어. 그래서 요거 하나 하는데 8, 9천원에 배송비 또 3,000원 들어가지고 12,000원에 이거 2,000원 주고 샀으니까 거의 한 14,000원? 14,000원 돈 들여서 했는데 더 예쁜, 더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귀엽죠? 간단한 거긴 한데 너무 길이가 짧아서 아쉬워. 그래서 요것도 땁니다. 뜨개인이라면 이거 보고 다들 어쩌 했을 것 같아. 하고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니, 제가 짐 정리를 하다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거 떠야지 하고 나름 계획을 짰던 건데, 보호 브러쉬 기억나시나요? 보호 브러쉬를 제가 뜬다고 그 파이버 스페이스에 살짝 똥색, 초록색 한 그거로 뜨려고 했는데 풀었죠. 그 다음에 September Sweater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이것도 뜬다고 하고 색깔 마음에 안 들어서 뜯었죠. 마리트 카디건은 그래도 떴네. 진짜 이게 너무 웃겼어요. 다 안에, 다 안에 있어. 그래서 이게 그 September Sweater인데 사실 이거는 까미 사건 터지기 전부터 중단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까미실이랑 니팅 포 올리브 모헤어 섞어가지고 뜨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까미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중단을 했고, 이 모헤어는 다른데 활용을 해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이 니팅 포 올리브 모헤어가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또막이 두서없는 얘긴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No Frills 그 몬딤으로 No Frills를 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헤어도 역시 구라였던 걸로 판명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모헤어가 좀 그 까미네에서 샀던 모헤어거든요. 좀 칙칙해가지고 그 실이 더 칙칙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니팅 포 올리브에서 모헤어를 샀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근데 어제 이메일을 봤더니 컨펌메이션 오더가 안 왔어요. 근데 어제 봤더니 또 페이팔은 또 나갔어.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귀찮아서 연락을 못 했는데 팟캐스트 이거 다 찍고 연락을 해야겠다. 그래서 니팅 포 올리브 모헤어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지름을 갈게요. 지름.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밑에 있는 택배 박스들을 제가 다 최근에 지른 건데, 어차피 뜯어도 못쓸것 같아서 가지고 아직 안 뜯었는데, 물론 저거 하나 뜯은 건 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라이브로 뜯겠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뜯을까요? 이거는 저희 한뜨방에서 화평 어머님께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뒤도 안 보고 질렀던 이거 주문해놓고 이거 주문한 걸 까먹은 거예요 또.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이게 뭐지? 이러고 속으로 누가 선물 보냈나? 진짜 밑도 누가 선물 보냈나? 이랬는데 그냥 내가 산 거였어. 그래서 귀여워. 딱 봐도 카카오. 어우, 비싸기만 해 뭐야 라이언. 이거 올려놔야겠다. 너무 예쁘다. 테이프 싸져서 너무 예쁘다. 너무 지지직 소리 안 들어가실 텐데. 포장지 소리가 많은 걸 사죄드립니다. 미쳤어. 진짜 필요 없는 거. 이것도 잘라서 오려놔야지. 너무 예쁘다. 테이프 디스펜서예요. 라이언 테이프 디스펜서. 저렴하진 않지만 이런 건 사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털실 모양으로 미쳤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뒤도 안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설명서는 안 보는 거죠, 거의. 한번 깨볼까? 이윤재. 터프한 것 같아. 이렇게 귀여운 게 앞으로 오는 게 정상이겠죠? 뭐 엄청나게 절삭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여우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를 제가 택배를 받고 어? 이거 뭐지?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심지어 제가 그때 단톡방에 어? 마침 테이프 디스펜서가 필요했는데 전 지났습니다 이랬는데 하, 이윤재 진짜 멍청이 제가 그날 오전에 제가 거의 2주 넘게 테이프 디스펜서를 사야지라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필요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날 오전에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뜬 거 보고 이거를 질렀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거에 거의 반 가격도 안 하는 그냥 테이프 디스펜서인데 이게 배송을 온 거 이거를 주문할 때 이걸 주문한 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배송이 왔을 때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또 배송이 왔는데? 허! 그래서 저는 지금 갑자기 테이프 디스펜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얘는 그냥 인테리어용일 것 같고 얘를 쓸 것 같긴 한데 귀엽잖아요. 귀여운 게 최고야. 이게 편하긴 해요. 미리 잘려져서 나와가지고 참을. 아야야. 저 이렇게 미리 잘려져서 나오는 게 필요했던 거여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 늑템 귀여워라. 얘 어디다 놓지? 지금 거의 포화 상태예요. 제 뒤에 여기. 그래서 다음 택배 일단 국내 택배부터 보자. 그래서 이것도 그 바쁜 와중에 질렀던 건데 아 요즘에 그 테이프 다 떼고 분리수거 해야 되잖아요. 이 큰 박스에 이게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필요한 게 아니고 귀여워서 구매를 한 거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긴데? 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람맘님께서 판매하신 바늘이에요. 대바늘. 그래서 있는 바늘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나마 제가 잘 쓸 것 같은 3.25 그리고 3.75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포니 바늘인데 막힌 바늘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길어요. 그래갖고 사실 색깔이 예뻐가지고 산 거죠. 뭐야 이렇게 안 빠져? 휘어져 있지 당연히 나무 바늘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귀여워서 샀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저렴하지 않았는데 사실 뭐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받아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뜨개질도 못하고 이거라도 사고 싶었어요. 포니 바늘입니다. 너무 긴데? 어떡하지? 어디다 쓰지? 뭘 뜨지? 그냥 인테리어용인가 이것도? 결국엔 이렇게? 이런 인테리어용. 그래서 이게 있답니다. 하고 그러면 또 다음 택배를 따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명한 대한민국에 분명히 창고가 있을 듯한 올 웨어하우스에서 주문한 택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아침에 주문을 해서 오후에 벌써 트래킹이 뜨고 주말이 걸렸는데도 월요일날 왔나? 아무튼 미친 속도였어. 진짜 너무 웃겼어. 그래서
당장 뜰 여유도 없어서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바빴고 뜨개질 할 시간이 없었고 그러니까 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산 거를 보여드릴까요? 아, 이렇게 포장돼서 오는구나. 저는 저번에 이거 프로토루피 샀을 때 뭐지? 이거 프로토루피거든요? 프로토루피 샀을 때 그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패키징 돼서 왔거든요. 이렇게 개별로 패키징 안 되고 이것도 엄청 그렇게 하구나. 아, 나 이 색깔 샀구나. 고민을 하다가 색깔을 마지막에 바꿔가지고 그냥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아, 그냥 화이트 살까요? 고민을 하다가 로피를 샀는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제가 웨더렐을 쓰고 있는 프로투루피를 샀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색상은 이거는 라이트 애쉬 헤더라고 해서 연 그레이 색상이고요. 회색이에요. 엄청 밝은 회색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 헤더 해가지고 검정색을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산 이유는 제가 이름이 아마 로제트 스웨터를 뜨고 싶어서 요거를 샀어요. 그것도 일본 패턴인데 예전부터 위시리스트에 있었는데 요 프로투루피 웨더렐을 뜨고 이 실로 저거 뜨면 예쁘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은 알라포스 로피. 이것도 로피 실이라서 로피 실들은 다 이렇게 부드러운 실들은 아니거든요. 엄청 러스틱한 실인데 이거는 에이콘 헤더고 이거는 에쿨 헤더. 그래서 에이콘은 6개, 에쿨은 2개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이거는 권장바늘이 5.5, 6.5 이거든요. 되게 청키한 두께예요. 제가 원래 잘 쓰지 않는 두께인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니트윗 아티튜드 10주년 패턴들 이거 제가 그때 수입해서 판매를 했었던 건데 이거는 지금 파본이 3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좀 불량 난 거에 대해서 아직 그 니트윗 애티튜드랑 얘기 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심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염이 돼가지고 심해요. 근데 이건 제 거 그냥 할 거고 여기 또 찌그러져가지고 쟤네들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뒤에 뭐 살짝 검은 게 묻어있거나 아니면 여기 앞에 올리 조금 나가있거나 이런 그런 B급 제품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그쪽이랑 얘기가 안 끝나가지고 사실 저도 저거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컴포터블 하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에요. 좀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네. 그래서 3개가 여유가 있긴 한데 일단은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들한테는 재고가 없다고 얘기는 드리긴 했는데 사실 판매할 수 있는 정상 제품 재고 없는 건 맞고 문제가 조금 있는 B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3권이 남아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니트윗 애티튜드라는 책이 드디어 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영국 갔을 때 이거 책 만든다고 킥스타터 한다고 저한테 이런 홍보 플라이어도 줬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실린 새 책 냄새 요 에벤티얼 스웨터를 뜨려고 이 실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요 초콜릿을 바탕색으로 하고 요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누리끼리한
죽은 풀떼기 색깔로 요거를 뜨려고 실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이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건 패턴 아니고 어차피 공개된 내용이고 이렇게 생긴 귀여운 크롭 세트여가지고 사실 저는 이 원작 실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컬러들이 다양하지 않고 뭔가 주문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테스트 니터들의 페이지를 보니까 요 실을 또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실이 조금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실을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피 실을 하나 둘씩 정복을 하는 아무튼 부드럽지 않은 건 확실해요. 근데 이렇게 두 색깔로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색깔이랑 이렇게 이건 뉴트럴하게 다 좀 뉴트럴하게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원래 네이비 색상을 살까 하다가 마지막까지 전 네이비를 샀다고 생각하고 지금 깠는데 이 색깔로 결국 샀네요. 근데 이 색깔 너무 예쁘다. 초콜릿 색깔. 그래서 이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산 거를 또 보여드릴 텐데 사실 네트위브 올리브도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 택배는 이거인데요. 제가 어제 못 참고 이거는 깠어요. 근데 까기 미리 까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조이얀인데요. 조이님 소녀색 실인데 제가 사진을 보고 너무 예쁘다 하고 구매를 하고 어제인가? 그제 받아 어제 받았어. 아 뭐라 아무튼 어제 깠어요. 어제 받아봤는데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색상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진을 본 색상보다는 제가 예상한 색상보다는 다른 색상이 왔는데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 색상이 와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의 색상이 왔는데 제가 원하던 색상 쪽이 아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조이언님한테 문의 드리고 그냥 혹시 지금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벼룩 해도 괜찮을까요?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아쉽지만 벼룩을 바로 할 것 같아요. 제가 잘 뜨는 색상군이었으면 그냥 제가 킵하고 했을 텐데 저는 레드로 그렇게 이렇게 막 단독으로 뜬 게 별로 없고 제가 레드랑 사실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거는 색상이 진짜 예쁘긴 예뻐요. 단지 레드일 뿐이지. 그래서 다섯 개의 모헤어 양을 산 건데 럭셔리 실크 키드 모헤어 해가지고 실크 28 키드 모헤어 72 50g에 420m 그냥 전용 그 기본적인 그 키드 모헤어 볼 수 있는 키드 모헤어 그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레드에서 이렇게 다양한 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염색실이 진짜 뜨면 예쁘거든요. 왜냐면 이게 토날한 게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펙클도 당연히 예쁘지만 이렇게 토날한 것도 같은 컬러지만 이렇게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떠놓으면 편물로 하면 진짜 예쁜데 제가 생각하던 컬러 계열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사실 갈색의 버건디 이런 색상을 조금 생각했는데 너무 레드여가지고 제가 좀 활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거는 총 다섯 타래인데 얘네들은 같이 이렇게 벼룩을 할게요. 그래서 조이얀님께서 보내주신 그 패키지 그대로 그래서 서비스로 이렇게 랑 모헤어 서비스로 이렇게 엄청 예쁜 이렇게 랑 모헤어
또 한 볼이 포함이 돼 있었고 이렇게 그 모헤어랑 깔맞춤 되는 귀여운 스티치 마커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예쁜 파란색 단추도 한 통을 선물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다 같이 해서 그대로 벼룩을 제가 인스타에 올릴게요. 혹시 구매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보다 더 예뻐해줄 집으로 저보다 더 예뻐해줄 집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벼룩을 이번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가에 판 거의 정가 조금. 그래서 혹시 데려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인스타 보고 연락주세요. 그래서 언니가 그냥 옆에서 계속 아, 난 마음에 드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에 들면 뭐해 내가 들 건데 이러니까 내 거 떠줘라 해서 네가 떠 내가 뭔데 네 걸 떠줘 이랬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이거를 저는 버건디 좀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까미네 실이긴 한데 요 핸다이드 얀이랑 이렇게 섞어서 그 안드레아 마우리의 Birds of a Feather Shawl인가 그거를 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런 톤인 줄 알았어요. 살짝 버건디의 이런 좀 갈색류 이런 좀 톤인 줄 알았는데 요거랑 매치하기엔 너무 그게 안 돼가지고 저 친구는 돈에 드렸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그 숄이 너무 뜨고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갖고 있는 실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이 아까 제가 그 September 스웨터 뜨다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스웨터를 뜨려고 구매했던 이 모헤어가 갑자기 미아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민트 색상을 잘 뜨는 색상도 아니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언니가 생일 선물로 우리가 그때 라비엔댐에 진짜 2분 거리에 살았거든요. 언니가 생일 선물로 뭐 사줄까 이래가지고 내가 라비엔댐에서 실 사달라고 이래가지고 그때 언니가 사준 실이 있거든요. 하나? 프랑스 살 때입니다. 라비엔댐에. 그래서 이거는 싱글이거든요. 메리노 싱글인데 컬러는 윈터 가든인데 이렇게 살짝 민트 베이스에 이렇게 되게 예쁜 스펙클들이 섞여있는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이 실을 사실 제가 또 생각 없이 그때 예뻐가지고 그냥 구매를 했던 거여가지고 별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랑 같이 숄을 뜨면은 예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까 그 저거 실로 생각을 하고 있던 Birds of a Feather 인가? 이름이? 그 숄을 뜨면 예쁠 것 같아서 그걸 뜨려고. 근데 문제는 그 숄에 요 메인 싱글 실이 150g이 소요된다고 써있고 요 모헤어는 이거 50g 달에 두 개 있으면 아니구나 50g 하나 있으면 된다고 써있나? 이런데 제가 이거는 100g 있고 이거는 150g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령껏 크기는 닿는 데까지 뜨려고요. 사실 숄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뜨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 실이 닿는 데까지 요 실이랑 같이 그 숄을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계획이 변경됐는데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이거를 뜰까 싶었어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Birds of a Feather는 요 실로 조합으로 내년에, 올해는 안 되죠. 내년에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September 스웨터를 뜬다고 깠던 볼. 난리가 났네. 이 볼로 먼저 뜨고 이 볼들은 순차적으로 필요하면 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남으면은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뜨려고 합니다. 니팅 포 올리브 모헤어 진짜 예뻐요. 그래서 빨리 와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뜨개 얘기는 이게 끝인 것 같고요. 벌써 너무 많았죠? 지금 점점 또 어두워지고 있는데
혹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 사이에 제가 엄청 바빴고 그 다음에 제가 일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야구장 직관에 갔어요. 저는 두산 팬이고요. 플레이오프래 코리안 시리즈 5차전과 6차전을 모두 직관을 하고 저는 올해 패배 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다 졌어요. 둘다 정말 고구마 답답이 경기를 해가지고 졌는데 그래서 저는 살면서 두산 우승은 1회 봤고 직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산 우승은 1회 직관했고 2015년 제가 그 2015년에 직관했습니다. 진짜 그때 울고 난리 났었는데 2015년 직관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아 우승 직관을 했고요. 이번에 NC 우승을 직관했습니다. 진짜 남의 우승도 이렇게 직관하기는 힘들겠다. 근데 아무튼 사실 제가 올해는 야구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원래는 진짜 열심히 보는데 심지어 작년에 프랑스 있을 때도 막 시차 안 맞는데 주말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도 일단 연기가 돼, 그러니까 시작이 계속 연기되고 막 이래가지고 잘못 봤어요. 안 챙겨봤어요. 시간이 있던 백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땐 잘안 봤고 그래가지고 올해 덜 타격이 뭐 같은데 우리 이제 프리 에이전트 FA로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뭔가 코로나 속에서 내가 야구를 즐길 여유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데우스도 봤습니다. 물론 관객으로 갔다기보다는 주주주주. 아마데우스 지금 광림 아트센터 맞나? BBCH 아트센터 광림교회 있는 데에서 하고 있는 공연인데 지금 또 사회적 거리 이것 때문에 공연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무사히 올려놓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올려놓고 모니터를 하러 갔는데 제가 한 공연을 모니터 한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관람을 한게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체크하고 이거 하느라. 근데 틀림없이 아마데우스는 너무 좋은 공연이라는 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코로나 속에서 막 뭔가 보러 가세요 이러긴 좀 그런데 제 좋은 공연이랍니다. 아이고 코로나야. 그래서 저 코로나와 함께 그런 언택트 컨텐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름 동안 했던 어쩌면 해피엔딩도 언니가 못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보여준다고 해서 라이브 중계한 거 봤었고 그다음에 언니가 또 보고 싶다고 해서 에픽하이 윤하 콘서트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 진짜 별로였어요. 퀄리티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가벼운 마음으로 틀어놓고 딴짓하기 좋아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중계해주는 건 이런 건좀 봤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뮤지컬 중계해주는 그 Show Must Go On 그것도 되게 많이 봤고 오페라 유령 봤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봤고 그거밖에 안 봤나? 더본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해밀턴도 저는 봤거든요. 그거는 한국에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 디즈니 플러스 계정을 공유해주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VPN 틀어놓고 해밀턴을 봤고요. 그다음에 또뭐 봤지? 뭔가 본것 같은데? 아, 내셔널 시어터에서도 지금은 유료 플랫폼을 열어가지고 유료로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중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데우스도 봤었고 되게 길더라고요. 원래 길어 그건. 아마데우스도 봤었고 뭐지? 뭐본것 같은데? 안 봤나? 그레이 아나토미 시즌 17이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만큼 재밌진 않은데 뭔가 의리로 보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야만
아톰이 속에서도 코로나가 지금 좀 진행 중이라서 뭔가 되게 우울한 드라마가 됐어. 원래는 좀 생각 없이 봤었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컨텐츠를 지금 엄청나게 소비를 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넷플릭스를 달달이 돈을 열심히 내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넷플릭스를 사실 잘안 보고 있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레이 아나토미를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시즌, 그때만 해도 한 12개? 13개였는데, 그거를 한번 이제 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입문을 했다가, 정말 페인같이 살았거든요. 그 많은 에피소드를 따라잡느라. 그래서 그 뒤로 뭔가 새로운 시리즈를 섣불리 시작을 못하겠어요. 페인이 될까봐. 그냥 하고 있던다. 뭐 보지? 유튜브 보고. 유튜브도 뭐 많이 보진 않는데, 아, 많이 보지. 많이 안 보진 않지. 근데 옛날, 아까 저는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좀 스튜디오 브이로그 이런 거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막 스티커 이런 거 만드는 거 패킹한 거 진짜 많이 보는데, 요즘 그 외국,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블로그머스라고 그 12월 달에 이렇게 맨날 브이로그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원래 봤던 뜨개 유튜버들도 엄청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건 안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크리스마스랑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잘안 보게 됩니다. 혹시 보시는 재미난 콘텐츠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저는 늘 콘텐츠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2주 뒤에 요즘 뜨개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웨더랠 꼭 끝냈으면 좋겠고, 다른 것도 진도를 많이 빼가지고, 2021년을, 아마 2021년 전에 마지막, 2022년의 마지막 요즘 뜨개 될것 같은데, 제가 캘린더는 안 봤지만, 2021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2020년에 많은 것들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솔직히 안 좋은 일들도 많았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뜨개를 더 그래도 재미나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뜨개를 다들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꼭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미나게 즐겼으면 좋겠고, 더 이상 뜨개가 즐겁지 않으면은 그렇게 막 억지로 이어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재미난 뜨개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